안녕하세요. 뻘쭘하죠? 제 채널에 원래 좀 많이 뻘쭘합니다. 오늘 스타일은 뭐 그 약간 투블럭이셨네요? 네. 투블럭 스타일. 오, 숱이 되게 많으시네? 숱도 많으시구나. 지금 스타일은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나쁘진 않으신데 좀 무겁다? 좀 약간 이렇게 얼굴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무겁다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걸 좀 없앨게요. 뒷머리는 제비추리가 꽤 많네요. 네. 굉장히 많이 뜨겠는데. 뒷머리 혹시 짧아도 돼요? 네, 저 항상 거의 짧게 산걸 위해서. 뒷머리를? 혹시 다운펌 해본 적 있어요? 다운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그냥 잘라도 되거든요. 이거 라인 해서 해도 되는데 오늘 사이드하고 다운펌을 한번 해볼게요. 다운펌까지요? 응. 부담스럽게.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지금 보면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 조금 들뜬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3mm로. 아, 3mm로? 네, 옆은 3mm로 확 밀고 뒤쪽은 좀 볼륨 살리기 상고를 올려서 이쪽에서 연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진짜 짧게 밀었어요. 조금 떠서. 저는 굳이 안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밀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저는 좀 파마 안 하려고. 라인 되게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는 거. 3mm면 살이 보일롱 저 정도거든요. 네, 그럴 때까지. 이렇게 밀어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셨으면 미는 거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제가 유지가 되는 머리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제가 하거든요, 제 머리. 아, 혼자? 네, 그러니까. 미용 왔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제가 한국에 안 살아서. 이거 혼자 잘랐어요? 네, 사는 데 있어요. 혼자 잘랐어요. 오, 잘 잘랐는데?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잘 잘랐어요. 보면 오, 웬만한 미용사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혼자 제가 잘라요. 저는 밀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구도는 있는데 최대한 그냥 밀어드릴게요. 뒤에도 그럼 밀어요? 여기? 다? 근데 이제 옆에는 이제 거의 붙여서 밀잖아요. 뒤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통수가 너무 죽으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아, 그라데이션. 아시죠? 예. 예. 밑에는 여기 짧게 해서 이렇게 그냥 완전 가는 거지. 예. 여기 이렇게 드리는 놔두고. 아니 뭐 고객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전문가 보시기에는 더 어울릴 것 같은 게 있으면 추천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뭐 길이는 여기에서 크게 자르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속머리나 이런 거는 좀 더 자르려고 했거든요. 아, 자른다기보다는 좀 놔두면서 귀 라인만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다운펌을 살짝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외국에 가신다 보니까 고객님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해서 엣지 있게. 그 대신 뒷머리 여기가 좀 너무 덥수룩하니까 전반적으로 무거운 거는 좀 가볍게 해서 좀 잘라드릴게요. 일단 샴푸하고 다시 잘라드릴게요. 네. 어우, 진짜 부럽네요. 숨 많은 거. 숨 많아 보이시는데. 감각도 숱이 없어져요. 얇아지더라고. 좀 많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잘 전화. 많진 않아요, 얇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말. 네, 편안하게 말하면 돼요. 저는 그 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서양인들 그것도. 아. 뭐가 잘 가라앉으니까. 근데 막상 그 나라의 사람들 머리처럼 되잖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걸. 그 빗질하기도 힘들죠. 머리 얇아가지고 잘 끊어지죠. 세팅 안 하면 축 처지죠.
클리퍼가 있어요? 클리퍼 있죠. 마음은 그 아니 뭐 근데 여기까지 너무 밀지는 마요. 여기까지. 네. 집에서 너무 밀지. 여기를 밀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꺼져 이 여기가 떠보여. 네. 여기랑 투블럭 여기 경계선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잘못하면 여기는 가급적이면 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인 따는 게 좀 어렵다. 그냥 옆에는 옆에, 뒤에는 뒤에. 여기는 따지 마요. 그 보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미용사들도 여기를 이렇게 많이 올려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위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떠보여요. 맞아. 공기가. 네. 그렇지 않았어요? 아. 네. 아니 왜 미용사처럼 제가 가르치고 있죠? 미용을 하시죠? 잘할 것 같은데? 그 영상 찾아보는 취미가 엄청 많이 봤어요. 아, 혼자 자르려고? 아니, 근데, 진짜로, 웬만한 미용사보다 잘 자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미용사들은, 이제, 초보 미용사들은 이렇게 자르는 거 생각보다 겁내네요. 근데 제 머리니까 가능해요. 친구 머리도 혼자 잘라준 거라면서요. 네. 친구 머리는 그, 난이도가 약간 떨어진다 정도? 그래도 잘 자르는 거. 수치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클리퍼로 그냥 하던 게 좀 할게요. 그럼 뒷머리도 그냥 짧고 간결하게 자를게요. 가볍게. 가볍게. 아, 위 전체적으로. 어차피 가벼워 져요. 어차피 지금 수선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서가 떠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숨 많은 사람들은 옆머리를 아무리 잘라놔도 위에 이 덩어리라고 하네. 이 한 구역 라인 자체가 보통 사람의 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라인은 다 자른 다음에 질감 처리로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클리퍼가 안 먹히네. 그 정도인데요? 아니 한 번에 하면 원래 무거운 머리들은 잘 안 먹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날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은 머리들은 잘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머리를 한 번에 자르면 두꺼운 머리들은 원래 잘 안 돼요. 날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올해 몇 살이죠? 87년생? 87년생 맞죠? 죄송합니다. 87년생. 저도 모르겠어요. 계산 안 되는 걸로? 네, 그 정도. 외국에서 그런 거 지금 자취하세요? 네. 그, 미국에 사신 거예요? 아니, 캐나다. 캐나다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조금 훨씬 재밌어요. 근데 왜 안 들어오세요? 공부 아니라고? 공부 아니었구나. 녹음은 한국이 좀 퍽퍽한 게 있어요. 아 퍽퍽해요? 뭔가? 삶이 약간 닭가슴살처럼. 네, 닭죠.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시민권 정도예요? 아니죠. 영국 혼자? 결혼은 했어요? 아, 가족이랑 다 같이 사는 거야? 가족은 한국에. 혼자? 혼자 나왔었어. 와, 혼자 그 영주권 딴 거야? 여러 가지 있었죠. 오, 대단하죠. 영주권 따기 원래 쉽지 않지 않나? 그쪽 나라도? 쉽지 않죠. 직업이 있어요. 캐나다도 대충 제가 알기로는 복지가 되게 좋은 나라 아닌가? 예전에 잠깐 들은 거였는데 무상 아닌가요? 의료가? 네. 그렇죠. 그 대학까지도 대학은 얼마 내겠네요. 거의 네.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노후류 쪽은 되게 저렴하니까. 근데 가끔 병원 갔을 때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네, 너무 그 진찰 받고 막 이렇게 물리치료 받았는데 얼마예요? 그럼 막 7천 원이요? 이럴 때 있거든요. 너무 안 되나? 아무것도 안 돼.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의료 그 나름 그쪽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제 생각입니다. 몰래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말해. 친구랑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랑?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좀 찍어줄래? 이렇게 제비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자국이 나잖아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제비줄이 올라가고 이렇게 무거운 자국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없애게 되면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잖아요. 얼마? 이거를 만약 이 경계선을 없애려고 그러면 3mm라고 하셨다고 하면 한 1mm 정도? 남자머리 이렇게 치듯이? 네, 저 그렇게 했었어요. 아, 완전히 날렸었어요. 아, 그렇게? 저도 그거 보고 싫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얼마 안 가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전체 방식으로 할게요, 그럼. 네. 원래는 좀 길게 해갖고 좀 다른 식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언제 가세요?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잠깐 가족 때문에 보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쪽은 클리퍼로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이쪽은 클리퍼, 이쪽은 가위로. 네. 근데 그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미시는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좀 강한 거 좋아하거든요. 스타일.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과하게 쳐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소화력이 좋으시니까. 저는 저도 스킬이 없어서 그런거죠. 잘하셨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원래 치는 거 별로 안 좋은가요? 아,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괜찮은데 잘할 때 유사하니까. 이제 고객님처럼 이렇게 힘이 이렇게 솟구친 머리들은 잘할 때 이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자를 때부터 라인에 무게감을 주고 자르게 되면 이게 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위로 치다 보면 자랐을 때 좀 지저분한 느낌 있죠. 근데 어차피 뭐 집에서 밀치는 분들은 굳이 뭐 아니면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캐나다는 뭐 코로나 이런 말 전혀 없죠? 있긴 있는데 애들끼리 웃음했으면 소모되는 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봤을 때는 어때요?
사람 말씀해주세요. 여기 애들은 한국에 코로나가 뭐 얼마나 뭐 몇 명이나 왔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 알긴 해. 그냥 케이팝 유명하죠. 아 그래? 아 캐나다도 케이팝이 있어요? 저희 정체성은 케이팝이죠. 그럼 코리아라 그러면은 너 케이팝. 진짜 인기가 좀 좋긴 하나 봐. 아니요. 그 블랙핑크 친구네 왔는데 네. 제일 싼 게 400불? 좀 비싼 게 3,000불인데 다 팔렸어요. 나도 그렇게 돈 벌고 싶다. 요즘에 저희 쪽은 좀 안 좋아요. 막 코로나 뭐 그래서 손님들도 좀 빨리 끊기고 한 2주는 힘들 것 같은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세요. 영상 운영 쪽. 운영? 아, 노이즈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이크를 좀 좋은 거 사야 되나? 원장 목소리만 담으실 거면 그 라펠 하세요. 아 이거 하는 거? 가까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헛소리도 하고 막 혼자 말하기도 하고 조만간 마이킹도 사야 될 것 같아요. 핀 마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믹싱 좀 해야죠. 소리 딱 한 거지. 그냥 저는 그 파이널 컷 프로 쓰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그 노이즈 제거. 제거요. 네, 그거 쓰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느낌은 좀. 원래 그 가끔은 이상하게 찍힐 때는 말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살 때는 최대한 음악 끄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쪽은 클리퍼로 다 할게요. 대략적으로 잘랐고 들어갔고요. 침몰이랑 연결해서 약간 안 발랐었다. 지금도 살짝 안 발랐어요. 그렇지 실수. 아 실수. 똑같은 게 좋아요?
저는 이쪽 귀뒤로 넘기는 쪽을 조금 더 길게 놔두는 편이고 이쪽을? 반대요. 이쪽을 더 길게? 꽂아야 되니까. 아 반대쪽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짧게 길이는 그럼 거의 안 건들게요. 느낌은? 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귀뒤로 넘기고 싶어서. 아, 귀뒤로? 앞머리 일 써보고 싶은데 안 올려가지고 그러면 좀 긴게 더 잘 어울리시긴 할 거예요. 잘못 잘라서 좀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 그렇죠. 네, 대부분. 그리고 고객님 지금 스타일 자체가 약간 얼굴 되게 여성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보이시한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앞머리 띡 있으면 네, 이상하죠. 좀 이상하기보다는 조금 덜 어울린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옷 중에 안 입는 옷 중에 하나가 노란 계열 이런 옷이거든요. 네. 이제 안 어울리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좀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느낌 아닐까. 편집하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시간 좀 걸리죠. 근데 이제 뭐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유령이 좀 생겨갖고 한 마음먹고 하면 좀 근데 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잘 살리고 싶을 때는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별로 안 걸리시네. 그 막 생각보다 뭐 엄청 지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 앵글 각도부터 시작해서 다 맞추고 이런 거 저 전혀 안 합니다. 하는 그 딱 패턴이 있으니까. 머리 말리고 다시 좀 잘라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숱이랑 이런 거. 봅시다. 이제 좀 무거운 거 좀 없애볼까요? 외국에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상암이 좀 내 집 같은 거죠. 내 집 같은 게 아니라 이 방이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틀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많죠.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국민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무시하잖아. 예를 들어 무시를 당해도 아 내가 그래서 무시를 당하나? 이런 게 없는데 거기는 그냥 걔가 성격이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아시아인이라서 걔이 되고 마음이 비슷할 때는 있지. 한국에 아예 들어올 생각은 없고요? 아예 들어올 생각은 모르겠고 한국에서 좀 살고 같이 살고 싶은데 한국이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렇죠. 장단점이죠. 근데 시민권 아 영주권 그 취득하셨으면 시민권도 따기 쉬운 거 아닌가? 네. 그게 나을 건데 같은데?
솔직히 캐나다의 설레, 한국의 설레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자연도 좋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재미없어요. 재미는 한국은 전 세계 짱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너무 편하잖아요. 솔직히 한국은 뭐든지 집 바깥에 다 나가면 5분 안에 무조건 다 있잖아요. 좀 집에서 자른 거하고 느낌이 좀 틀리나요? 네, 집에가 확실히 예쁘네요. 아직 집에 못 봤는데 아,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 거기에 대해 하도 못 자른 거 지금 자르기 시작한 거지. 저는 한국인들은 절대 제가 안 잘랐어요. 아, 그쪽이 좀 많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백인이지. 아, 백인이죠. 아시아의 머릿결에는 이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가고 싶어요. 드라이하고 바르면 더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바르면 돼요. 제품. 와, 진짜 머리 많이 뜨긴 하네요. 수치심이죠? 뜰까봐 걱정돼요? 뜨진 않은데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이 부위를 이 부위가 좀 이렇게 네모네 보이는 게 좀 싫어서 그 부위를 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끝까지 밀어버리는 거. 아, 여기 위까지?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너무 싫어서 이거? 네. 근데 다 끝까지 밀었을 때하고 차이는 있어요. 자랐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좀 틀려요. 자랐을 때는 확실히 지금 평소보다 좀 길게 자랐죠. 확실히. 근데 생각보다 자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보면 너무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정도.